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퀘스터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에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발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신유로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치원은 교육촌 소관이지만 어린이집 과정은 국가 시책 사업이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교육청의 입장이고 교육부의 입장은 또 단호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령상 의무다 이건 건데요. 결국은 이런 교육부와 교육청 싸움 속에 멍드는 존재 바로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학부모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부 이보형 지방교육재정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누리과정 예산,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다르죠? 네, 우선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은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가운데 유치원분이 한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분은 약 한 2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1조 9천억 원 예산이라는 게 이제 교육부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아니면 전체? 아, 두 개, 유치원분하고 어린이집분 둘 다 그 교부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부금에서요? 네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자, 지금 14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우선 그 교육청의 전체 재정 규모가 감소했다면 몰라도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사업에 그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 비용, 네, 그러니까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돈이 네네. 많아지고 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증가 재원 중에는 이제 지방채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방채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정부의 그 확장적 재정정책 운영 방향에 따라서 그 중앙정부 같은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좀 부족 재원을 좀 일부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일부 부족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그 지방채라는 게 결국은 채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채무로 줄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본다면, 돈의 규모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재정은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그 배경에는요. 예. 현재 그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그 기업과 국민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더 침체될 수 있다. 예.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다소 그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좀 확장적 지방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소 확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재정 정책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지방채가 증가한다는 건 재정적으로는 열악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 중장기적인 상환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가능한지요.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일단 그 전체 교원 중에서 그 50세 이상 교원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고령교사가 퇴직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분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예. 특히 그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 지방재정의 가장 부담스러운 측면이 학교 신설비입니다. 연간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정부가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 그러니까 동탄이나 세종 같은 예. 이런 방식은 안 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한 3조 원대에서 한 2조 원대로 학교 신설비가 줄어들면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퇴직하고 예. 학교 설비 비용이 좀 줄어든다. 네. 예? 그죠? 신설비용이. 네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육감들. 이런 얘기 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특히 말해요. 자,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관할권이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들 주장은 뭐냐면 이게 교육청이 아니고 사회복지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이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고요. 이제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그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은 12년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온 사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누리과정 예산은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할 문제지 단순히 어떤 공약을 이유로 편성을 거부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교육법상의 어떤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교육보육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예. 그래서 교부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째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회 지원했었죠,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우회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는 우선 그 교부금하고 지방세 이 전입금이 한 3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요. 예. 지출 쪽에서 보면 학교 신설과 교원 명예퇴직 수요가 줄어서 한 1조 4천억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재정 여건이 많이 좀 호전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교육청이 또 연간 쓰지 못하는 돈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월액과 불용액이. 이런 부분을 잘 효율화하면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 그러니까 네. 돈 남은 게 4조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못한 돈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교육부 이보형 지방교육재정과장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김진철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해요. 어쨌든 예.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몫이다. 예? 예. 지금 예. 교육청들 쓰지 않고 2월 학원에 이런 액이 연간 4조 원에 달한다. 예. 진짜 그래요?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돈이 예. 4조 원이 남아서 2월 하고 이러냐고요, 여쭤본 거. 아, 그 2월 금액은요? 예. 불용 금액이 4조 원이다. 아, 예. 인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 돈이 남아서 불용한 것이 아니라 1월이나 2월, 3월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돈을 쓰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이 들어오기 예. 위해서 그때까지 해서 실제로 돈이 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명예퇴직 같은 거 이렇게 하면 1조, 그게 줄어서 1조 4천억 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돈이 남을 것이다. 이게 교육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명예퇴직을 통해서 그 절감이 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뭐, 계속 지방교육제 좀 규모가 늘었다고 하지만 앞서도 그 지적하셨지만. 예. 중앙정부에서 그 교부금은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인천시 교육청도 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았죠.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재정이 그만큼 그러면 안 좋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예. 이 불용액이 4조 원 되는 것도 결국은 내년 사업하기 위해서 넘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죠?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이거 누리과정 이거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시행 발표했을 때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분담하고요.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했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교육감들이나 뭐 여야도 이런 부분에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 당시에 관계부처가 협의했을 때요. 예예예. 예, 예. 그 관계부처 중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는 협의되지 않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계속. 3세에서 5세로 연차적으로 누리과정이 증가되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한 3배 정도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 네. 같은 경우에. 그럼 딴 데는 잘 모르시죠? 딴 교육청 같은 경우에. 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전국이 다 비슷한 실정이고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그 들어가는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이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물론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천의 경우를 따져보면 한 2,400억 정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27개 학교에 들어가는데 예. 이 정도 재정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100% 편성하려면 초중고 학교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이 학교 예산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 대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교육 대란 피하려다가 교육 대란이 오는 경우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교육 기관이라기보다는 보육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의 입장 조금 아까 들으셨겠지만 지방채로 네. 조달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지방채의 상환 부분이라는 거는 50세 네. 이상의 교원들의 퇴직을 통해서 상당 부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교 신설 비용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누리과정을 위해서 지난 한 3년간의 지방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 전국적으로 2조여 원의 지방채를 지금 한 3년 만에 10조여 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설명대로 뭐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누리과정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지방채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고요. 지방채는 결국 나중에는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통한 이런 규모의 확대나 누리과정 부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육청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작년처럼 정부가 우회를 해서라도 돈을 좀 지원해야 된다? 아, 그것은 좀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법을 찾기 위해서 관계부처, 전국 시도교육청, 뭐 정당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그 구성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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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방향은 전국 시도교육관님들께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지방교육재정은 나라 돈이기 전에 국민의 세금인데. 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의 한 20.27%를 지방교육재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5%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당장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예. 큰일인 큰일인데,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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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효원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효원입니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게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그 2015년 중소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요. 예.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이 70개, 기업회생 절차 등을 추진해야 되는 D등급이 105개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6년 만에 최대치거든요. 이게 법정관리가 필요한 D등급이 또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을 나타나는데요. 예. 돈을 벌고도 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한 좀비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예.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이어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제 속도가 불붙을 전망인데요. 예. 채권은행들은 상반기에 이미 이제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다 마쳤고요. 현재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예. 이 대기업에 대한 수시 평가도 완료시키고 이제 올 말부터 모든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그 금융감독원이 회생 가능성도 없는데 봐주는 금융사는 제재하겠다. 예. 어마어마한 엄포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 검찰이 점정권의 몸통 비리를 캐겠다면서 착수했던 포스코 수사 말이에요. 예. 8개월 동안의 이 수사를 마감을 했는데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려 8개월을 내달렸는데 예. 결과는 이제 좀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예. 일단 구속 17명, 불구속 15명인데요. 일단 청와대 하명으로 급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내사가 부족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에 대한 사정 수사였던 만큼 곳곳에 장애물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정준영 전 회장, 이상득 예. 전 의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노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 이 비리 정점 4인방을 전원 불구속 기소하면서 예. 뭐 실패한 수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소문만 무성했던 포스코의 고질적 비리 이 구조 드러냈다. 기업 문화 개선했다. 긍정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만 보면요. 예. 이 부패한 몸통 환부를 이제 예리하게 도려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신통찮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동통신 3사들이 무전기 애플리케이션을 잇따라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게 그 속으로 꼼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 사실 그 휴대전화 이게 훨씬 더 좋은 그 전국 대부분에서 가능한 시대인데 예. 통신사들이 굳이 무전기를 흉내낸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은 그러니까 이유 간단히 얘기한다면 휴대전화 무전기처럼 사용한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예. 야외 활동에서요. Uh-huh. 보통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동시 통화 가능하거든요. 예. 예전에 무전 통신하던 예.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이 통사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 일반 통화와 달리 데이터로 주고받는 겁니다.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균 소비 데이터가 분당 0.6MB. 그러니까 100분 정도 쓰면요. 예. 60메가 소모되는데 예. 1200원 든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동통신 요금제가 통화량 기준에서 데이터 기준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라서 이 통사가 이제 데이터 많이 소비하도록 이게 또 꼼수 쓴 거 아니냐. 아. 이런 비판이 많네요. 그렇군요. 아니 예. 이거 저도 깔았거든요. 예? 깔았어요. 네, 저도 깔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 방송하려면은 급할 예. 때는 쫙 이 우리 팀끼리 같이 이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깔았는데 예. 근데 요새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번호가 또 다르게 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무슨 전화인지 안 받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유리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하이카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 기능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산타보다 먼저 찾아온 11월의 크리스마스. 더 넥스트 스파크를 하루 3,000원으로 부담없이 만나거나 더 넥스트 스파크 사고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받거나 1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UAR도 48개월, 유예율 최고 70%, LSM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수험생들은 이제 다 고사장에 들어갔을 거고요. 이제 출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출근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8시 34분 21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이 시각에 비해서 뒤늦게 정체가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사고 때문에 힘겨운 곳도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북단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부근에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가양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잠실권에서는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 부근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도심 쪽으로도 안양교에서 양평교까지 주춤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선수들에게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그 영어 약자로 WADA라고 얘기하거든요. 세계 반도핑 기구입니다. 예. 이 세계 반도핑 기구의 이 독립위원회가 이 러시아 도핑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러시아 정부가 이 사법 당국 그리고 이 정보 기관을 동원해서 러시아 육상 대표 선수들에게 약물을 투여했고 또 증거를 은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대표 선수들이 약물을 거부할 경우에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고요. 예. 심지어 약물을 거부하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이 정보기구죠. 연방보안국이 이 러시아 도핑연구소에다가 지침을 내리고 또 이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세계 반도핑기구가 러시아 도핑연구소에 이 러시아 선수들 도핑 샘플을 좀 보존하다 이렇게 예. 지시하니까 오히려 샘플을 모두 파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는 이 라민 디약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왜 예. 조사하냐면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이 발견됐는데 이 라민 디약 회장이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2억 원을 받고서 이 눈 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참. 아, 근데 이게 육상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도핑이 의심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현재 이 러시아 반도핑기구 산하 모스크바 실험실에서 육상 이외에도 이 축구나 복싱을 포함한 20개 이상 종목 선수들에 대해서도 도핑 검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종목별 구분 없이 이 러시아의 모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핑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 세계 반도핑기구 독립위원회가 올해 안 들어 이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이 보고서에는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서의 이 조직적인 도핑 사례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핑 파문이 한 차례 국제 스포츠계를 휩쓸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스포츠가 국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했던 일이고 예? 지금 이 독재 체제에서나 하는 일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 조직적으로 하는 의혹이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나요? 예. 자. 야구 대표팀 얘기해야죠. 프리미어 12 어제 10대 1로 아니 저 이거 봤거든요. 예, 한 예. 6회부터 봤던가 그랬는데 아, 예. 아니 7회부터 그냥 막 점수를 막 쏟아내대요. 쏟아내. 예? 아, 6회부터 보셨으면은 재밌는 장면만 골라서 보신 건데요. 예, 그죠. 아니 방송 끝나고 집에 가니까 6회 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어제 경기에서 이제 그동안 좀 침묵했던 우리 대표팀이 타선이 폭발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10대 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 5회에 우리가 먼저 한 점 내주면서 0대 1로 뒤졌고요. 예. 7회에 드디어 이대호 선수의 홈런이 터졌습니다. 이대호 선수 투런 홈런으로 7회에 역전에 성공했고 이 8회에는 안타 6개를 몰아치면서 5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승부를 갈랐는데요. 예. 이 어제 이제 안타 11개 몰아치면서 10점을 뽑아냈는데 물론 이 도미니카 이겨서 1승 1패가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 어제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났다는 것이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오후 1시에 베네수엘라하고 3차전을 치릅니다. 예. 아니 저는 10개월 예. 정도 되니까 이제 빨리 경기 끝내는 게 선수들의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꾸 안타 치고 자꾸 나가더라고요. 예. 예, 예. 어쨌든 오늘도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영어 얘기하는 목요일이 왔네요. 참 일주일 어제 하지 갑니다. 않았나요? 진짜 일주일 빨리 가요. 이번 일주일은 뭐 처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기 드리기도 전에 먼저 말을 끊으신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와, 근데 진짜 빨리 가요. 네, 이 하반기라서 그런지 뭐 아니면, 저는 사실은 어제 그런 내일이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왔나 뭐. 네. 좀 걱정됩니다. 아, 진짜. 네. 예.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네. 그 계절도 하반기고 인생도 후반기인데. 아, 진짜. 네. 자, 오랜만에 먼저 박스 오피스 얘기부터 해볼까요? 순위. 네. 예. 지금 검은 사제들이 218만 3천 명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만을 넘기면서 사실은 흥행 대박은 아닙니다만. 예. 비교적 이런 영화가 공포 영화 쪽에 속하잖아요. 이제. 네, 오컬트 무비 심령 영화 예. 또 무서운 장면들이 좀 있고 뭐 그런 영화들이 200만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국 영화가 또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강동원 씨의 티켓 파워, 네, 김윤석 맞아요. 씨에 대한 뭐 기대치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동했던 예.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새로운 관객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 관객들은 이 영화를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새로운 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관객들은 엑소시스트나 오메인 같은 네. 거 보질 않았죠. 그렇죠. 예. 엑소시스트하고 사실은 이야기 구조가 똑같습니다. 유사하죠. 네. 저도 그러니까 봤는데. 이제 김윤석 씨가 맡았던 역이 예. 막스 폰 시도가 맡았던 예. 역이고요. 근데 엑소시스트를 안 봤거나 그렇죠. 모르잖아요. 예. 이제 아마도 이 영화를 제작했던 제작자나 또는 투자자들도 그 점을 굉장히 많이 감안했을 겁니다. 누가 지금 엑소시스트 받겠니? 뭐 이런 예, 얘기를 그렇죠. 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 구조는 사실은 그 거의 동일합니다. 유사하죠. 네. 예. 원래 그쪽 그 계통이 다 비슷하죠. 그렇죠. 이 예. 근데 이제 두 명의 사제가 나오는 것. 그렇죠. 네. 그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제가 뭔가 이렇게 대속의 의미를 갖는 것 뭐 등등. 물론 이제 결론은 상당히 다릅니다만. 예. 그리고 여자에게 그런 어떤 혼이 씨였던 악령의 씨였다는 그렇죠. 것 그리고 그 악령의 시인 여자아이가 행하는 행태 이런 것들은 거의 원전인 엑소시스트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목이 360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예. 네. 그때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엑소시스트. 네, 천장에 막 들러붙고 예. 막 이랬었죠. 그런데 여긴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낙 이게 맞아요. 예전보다 예.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는 윌리엄 프리드킨이 만들었었는데 이 오컬트 무비가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사회가 좀 혼돈스러우면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적 또는 종교적인 어떤 귀감이 굉장히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길 바라고 그 존재가 신부가 됐든 아니면 목사가 됐든 예. 또는 아니면 스님이 됐든 구복적 신앙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강해졌을 때 이런 영화가 좀 인기를 모으는 감이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들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요것이 좀 확대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는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007 스펙터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 순위 바뀌겠죠, 이제. 이게 사실 오늘 개봉되는 거잖아요. 목요일인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영화일 경우에는 수요일 오후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살짝 먼저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극장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예. 관객들 모으겠다 이런 건데 반나절이 안 지났거든요. 예. 어저께 아마 극장마다 1회나 2회 상영 정도 했었을 겁니다. 오후부터 열어서 20만 정도 했습니다. 20만. 네. 그러니까 그거 많이 들어온 거예요? 반나절도 안 해서 반나절도 20만, 안 해서 20만이니까 오늘 하루 제가 봤을 때는 주말 넘기면 거의
150만 네 이런 정도의 관객 수를 가져가지 않을까. 아. 지금 검은 사제들의 스크린 수가 한 940개 정도 되고요. 예. 007 스펙터 930개입니다. 어저께 열었을 때. 예. 아마 요곳이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그 역전 현상이 빚어지면서 007 스펙터가 그 1000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다만 국내 스크린 수는 2300개인데요. 특정 영화가 이제 절반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죠. 아마 007 스펙터에 대한 관객들의 그 호응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07 나왔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일단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아니 뭐 저 오동진 평론가께서 안 보는 영화 없잖아요. 다 네, 보시죠. 특히 이제 샘 맨더스 감독 연출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매니아들도 보시고 또는 007을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그 아.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면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24번째 그 시리즈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네. 궁금한 게 뭐냐면 재개봉 영화도 요새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터널 선샤인이 2005년에 개봉됐거든요. 예. 10년 만에 개봉됐는데 제가 박스오피스 이렇게 순위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계하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254,978명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모았어 그랬더니 2005년부터 계산을 하면 네 10년 전에 관객 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 개봉해서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은 시점에도 굉장히 많이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가주의형 영화 미셸 공드리 감독이 작품인데 예. 물론 짐 캐리가 나오긴 합니다만 예. 짐 캐리가 한 번도 웃지 않는 영화죠. 5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 영화가 매우 다르게 포장돼서 관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이잖아요. 예. 러브 스토리를 좀 포장을 한 거죠. 가을. 네, 잊혀진 가을이네. 네, 잊혀진 예. 사랑에 대한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앞세우고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관객들이 이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1999년에 개봉됐는데 예. 다시 재개봉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봉 영화가 인기를 모은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시절에 좋은 작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가 않은데 관객들에게 접근하기가 새로운 영화들이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수한 그런 외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관객들에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에 좌판이 안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가던 골목길만 가는 거고요. 가던 통로만 가는 거죠. 예. 익숙한 영화들만 찾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터널 선샤인이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그 관객들을 모으는 것을 마냥 방과할 수만은 없다. 뭐 조금 산업적으로 뭐 유통 측면에서 좀 조정될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네. 에이미라는 영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에이미 와인하우스입니다. 예. 27살에 타계를 했죠. 타계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죠. 세상을 뜬 거죠. 네, 사망을 한 거고요.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딱 두 장의 앨범을 냈고요. 예. 그 이미지만 보더라도 평범하지 않죠. 네. 역시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고요. 이 팝스타, 이 인기 팝스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어떤 사막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대중의 스타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면에서는 내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안고 예. 살아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둡죠. 네, 그렇죠. 이 대중산업이라고 하는 것, 그 쇼비즈니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겉모습과 다르게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아마 그런 소모적이고 착취적인 구조에 기꺼이 돈을 내고 한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을 소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12월. 네. 우리나라 영화들 벌써부터 개봉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예, 김대승 감독이 그 혈의누라는 사극을 만들었었던 감독이죠. 예, 예. 번지점프를 하다 이런 예.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김대승 감독이 뭐 3년에 한 편씩 정도는 꼬박꼬박 영화를 열심히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유승호 주연의 조선마술사. 조선마술사. 네, 지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면 김탁환 씨의 원작 소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유승호 씨가 의외로 젊은 청춘 스타고요. 고정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마술사가 또 새로운 사극의 어떤 측면들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기 스타를 또 한번 대형 스타로서의 그 반열에 오르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이템이 신선하죠. 네. 주목되고 있고요. 내부자들이라는 작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죠. 그렇죠. 12월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극장가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연말입니다. 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로지 세상이 영화밖에 안 보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연말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 와중에서 어떤 영화들이 대중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고 걱정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새는 공모자들, 기술자들, 내부자들 이 아주 그냥 들자가 유행이에요. 그거 저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목이 흥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 실제로 하고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지죠? 네, 아무래도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 노래 대표곡 중에 하나 제가 골랐습니다. 네. 예, 어떤 노래죠? We Have 이란 We Have. 네. 곡인데요. 예. 아마 이 OST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라이브 버전인데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그 리얼한 음성을 다시 한번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자,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자, 오동진 평론가 여기서 헤어지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였고요.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수능 날입니다. 수능 끝났을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 수능 그 수험표 잘 간직하시면 쓸 데가 많습니다. 할인해 주는 데도 많고요. 심지어 국내선 항공권까지 할인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신나게 노지 마시고 자 오늘 좀 차분하게 보내시고 이제부터 조금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